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재석입니다. 네, 조세호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네. 아, 전 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드디어 20학번, 20학번이야. 아, 일단은 입학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제 비상할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이게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진심에 달았어요. 누가 예. 밀어가지고요? 아니 누가 네, 밀어? 네. 아니 녹화 중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네. 정말 수능고사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 먼저 좀 더 책임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네, 네. 예, 예, 정말 예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아, 연세대학교 20학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 시작하는 만큼 설레임을 안고 이렇게 돌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면서 꼭 건강하게 여러분들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아 한준아, 정준아 개그맨 정준아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대학생활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우아하게 행복한 시간만 보내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문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 어덜트 전현무입니다.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또 신촌의 자랑 연세대학교 네, 아닙니까? 네, 신촌을 넘어 서대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자랑 연세대학교 정말 사랑합니다. 호랑이보단 독수리. 네,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또 꿈과 희망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장도혁입니다. 네, 제가 꼬리 이래서 죄송하네요. 이러다 말고 찍는 거라서요. 아,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회에 나오셔서 힘든 일 많이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랄게요. 저는 복잡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일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재미 많으셨고요. 대학생활일 때 막 펼쳐질 텐데 좋은 추억들, 좋은 사람들,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날들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인호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설레이시겠어요. 어쨌든 지금부터가 오히려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적당히 즐거움도 있겠지만 약간 고민도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선배님들에게 그래도 망설임 없이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우 은수입니다. 네,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서 굉장히 많이 설레실 텐데 학교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첫 해에는 많이 많이 놀러 다니시길 바랄게요. 너무 궁금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제가 체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설민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미래는 꿈을 꾸는 자의 몫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20이어도 노인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70도 청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을 절대 잃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 위대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만세!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스 부호 전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성진입니다. 네, 우리 저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네. 메타폴리시 폴리가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경영학과를 아주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저도 연물학과를 더 오래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저 이분 좀 띄워줄까요? 네. 아, 왜요? 예. 네. 민족부대이시네. 많이 불안합니다. 아무튼 뭐 20학번이라고 이렇게 정말 새로운 숫자예요. 네, 새로운 이제 참여를 이어가는 신입생인데 정말 죽은 추억도 많이 쌓아주시고 재미있는 일 많이 많으십니까.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연세 파이팅! 현대맨! 크로크라! 연세 파이팅! 알아치! 알아초! 알아치치! 조조조! 라라라! 실수바! 연세 선수 라플라! 헤이 연세! 야!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네, 저는 TV의 부재는 남자 팀입니다. 예.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우리 도태씨. 아, 그쵸. 네, 몇 학번이죠? 저는 05학번입니다. 네. 몇 학번이시죠?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저 열심히 또 저 인천생활 즐기시고, 네. 2학년들도 신청 오셔가지고, 아, 송돌라이프, 신촌라이프 다 즐기시면서 너무 좋다. 아, 최고의 학교에서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고대를 보냈어요. 아,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연세대학교 연세인으로서 즐기시고 나중에 졸업하시면 저희 문제는 남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